뾰뾰뾰뾰뾰뾰. 안녕 친구들, 오늘은 새로운 플레이모빌 장난감을 두 개나 가지고 왔어. 그 속에는 멋진 소도 들어있고 찍찍찍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어. 꿀꿀이 돼지들은 물을 마시기 바빠. 찹찹찹찹찹찹. 여기 봐봐, 수염이 멋진 염소 할아버지도 도착했네. 귀여운 양들도 빼뜨릴 순 없지. 여기 봐봐, 토끼들은 엄청나게 많아. 그럼 미니월드 출발해볼게. 여기 보세요. 오늘은 플레이모빌 카운트리 두 개의 장난감을 준비했어요. 다양한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플레이모빌. 그럼 열어볼까요? 먼저 설명서가 들어가 있네요. 우와, 재밌겠다. 얼른 조립해봐요. 1번, 그리고 2번. 먼저 1번을 열어볼게요. 가위로 싹둑싹둑. 여기에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음메, 멋진 소가 들어가 있네요. 꿀 두 개가 정말 멋지죠? 여기 귀여운 아기 소도 있어요. 꿀꿀꿀 돼지 두 마리, 털이 복실복실 양, 그리고 염소. 아기 양과 아기 염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2번을 얼른 열어볼게요. 먼저 나무를 조립해줄게요. 나무 밑둥을 꽂아주고 그 위에 바지를 연결해줘요. 이렇게 멋진 나무가 벌써 뚝딱 완성이 됐어요. 울타리도 세워볼까요? 두 개의 울타리도 완성! 이거는 동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릇이고 작은 돌도 있네요. 귀여운 새 두 마리, 잔디를 깔아줘요. 그리고 울타리와 돌, 나무를 세워줄게요. 제일 먼저 음메음메소가 나타났어요. 아기소도 엄마를 따라서 왔네요. 꿀꿀 돼지는 뭘 먹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 염소, 수염이 정말 멋지죠? 그 옆에 귀여운 아기 염소까지. 풀을 좋아하는 양이 도착했어요. 잔디를 맛있게 추룩추룩 먹고 있네요. 귀여운 아기 양, 짜잔! 새가 날라왔어요. 저기 빨간 새도 도착했네요. 이렇게 작은 미니월드가 벌써 완성됐어요. 이제 두 번째 박스도 열어볼게요. 귀여운 토끼들이 사는 토끼 집이에요. 1번, 2번, 3번. 1번을 먼저 열어볼까요? 뭐가 나올까? 우와! 귀여운 피규어 한 마리, 그리고 당근 토끼. 다양한 색깔의 토끼들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봉지 안에는 귀여운 다람쥐 두 마리,
2번을 열어볼게요. 토끼 집을 만들어 볼까요? 문도 달아주고 두 번째 박스도 만들게요. 문을 달아주고 이제 지붕이 필요해요. 짜잔! 두 개의 토끼장이 완성됐네요. 3번도 열어볼게요. 제일 먼저 나무를 만들어줄게요. 아주 작은 나무예요. 작지만 초록초록 나뭇잎이 가득 났어요. 먹이를 챙겨줘 볼까요? 맛있는 풀 그리고 당근을 빼뜨리면 안 돼요. 여기 당근 뭉치도 있네요. 귀여운 꽃잎은 나무에 꽂아줄게요. 알고 보니 꽃나무였어요. 향긋한 꽃나무에 나비도 찾아왔어요. 토끼장 속에 폭신폭신한 풀을 깔아줄게요. 토끼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네요. 바닥을 깔아주고 토끼장 두 개를 세워줘요. 그리고 나무, 초록초록 잔디도 깔아줄게요. 짜자잔! 토끼들의 보금자리가 완성됐어요. 토끼 먹이통도 놔주고 이제 토끼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육사 언니예요. 머리에 이쁜 머리핀을 꽂아주고 옷이 당근 옷이네요. 엄청 귀엽다. 사육사 언니도 동물 옆에 놔줄게요. 이렇게 오늘 두 개의 플레이모빌 장난감을 열어봤어요.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재미난 시간이었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